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기름진 거를 먹어서 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몸에 기름기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의사들도 설명을 드리고 환자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엄밀히 생각하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 몸의 지질대사와 관련된 물질이기는 한데 지방 자체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고요. 이런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혼자서는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몸에서 합성한, 특히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붙어서 움직이는데요. 콜레스테롤이나 LDL, HDL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지단백 성분에 유래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수치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되게 민감해하시고 외래 오실 때마다 수치가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수치에 그렇게 민감해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유지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인자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험인자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적어도 100 이하, 그 다음에 위험인자가 많고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뭐 70 이하, 그리고 아주 심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셔야 되는 분은 뭐 지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55까지 LDL을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치보다도 절대적인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연속적으로 쟀을 때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수치 하나에 일일비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